형 나왔어. 일찍 왔나? 아, 야 지금 30분에 오기로 하네. 지금 20분이었잖아 지금. 아, 차가 지하철에 밀려가지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앉아. 초보자들이라든지 그 드럼을 사랑하고 있는 어떤 그 연주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오늘 얘기를 해주려고 해. 하이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사람마다 이제 높이가 달라. 막 뭐 이것 때문에 더 안 올라가지만 여기 높이 쓰는 사람도 있고 낮게 쓰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그냥 노멀한 높이를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는 치는 것도 편하고 소리도 좀 이렇게 잘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편한 위치, 나는 요 정도야. 그래서 스틱으로 따지면 거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왜 내가 위치를 얘기를 하냐면 초보자들은 이래. 그냥 치게 되면은 내가 면을 치는지 팁으로 연주하는지 뭐 날로 치는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연주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약 중간 강이 있으면 보통 난 중간의 역할을 보통 이제 면으로 치게 돼. 보통.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맞는 소리랑 날로 맞는 소리랑 면으로 맞는 소리랑 팁으로 맞는 소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 치는 거야. 팁으로 맞을 때도 있고 뭐 날로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여기 스틱 끝이, 이건 내가 원래 쓰는 스틱이 아니야. 학생이 두고 와서 한 건데 나는 보통 이렇게 누가 갉아먹은 것처럼 되지가 않아. 이유는 면으로 치기 때문이야. 근데 보통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막 치는데 여기만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는 보통 날로 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끼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한타 두타를 치는 게 아니라 뭐 천타 막 만타도 치잖아. 이게 치니까 여기만 갈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만 부러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여기를 치고 여기를 치고 여기를 치는 게 내가 볼 때는 조금 일정하게 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여기를 치는 사람은 여기를 쳐도 돼, 계속. 그리고 팁으로 치는 사람은 일정하게. 그 면으로 나같이 치는 사람들은 이 차이인 거야. 근데 드럼이라는 악기가 강만 존재하지도 않고 약만 존재하지도 않고 중간만 존재하지 않잖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지. 강약, 강약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이것도 생각을 해봐. 면으로 칠 때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적은 힘을 들여도 똑같은 힘을 들여도 강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약을 쳤을 때 똑같은 힘을 줘도 팁으로만 치게 되면 당연히 약의 소리가 나겠지. 면역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거를 보통의 사람들은 힘으로 조절하려고 해.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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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이거는 사실 힘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힘을 안 들이고도 면적으로만 칠 수가 있거든. 그치? 이거를 대부분 몰라. 너도 모를 거야 아마. 그리고 안다고 해도 이 아는 부분들을 규칙적으로 뭐 어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원래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드럼을 쳤을 때 조금 더 깔끔하거나 정교한 플레이를 하려면 이거를 알고 연주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거야. 내가 잠깐만 스네어를 잠깐 빼고 이 발이 잘 보이게 보여주면 이거는 이제 풋페달이라고도 해. 하이힐 페달이지만 발로 받는다는 거야. 그치? 내가 여기서 더 길게 하면은 크게 열리기도 하고 짧게 하면은 짧게 열리기도 하지. 이거는 본인이 편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되게 타이트한 소리가 되기도 하고 느슨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기도 해. 근데 어쨌든 하이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 맛을 내기 있어서. 그러니까 리듬을 정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깔끔하게 치면 그냥 깔끔한 리듬이 되는 거고 이거 열면 락이 되는 거지. 그만큼 내가 왼발을 어떤 식으로 압을 주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너무 달라지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장르와 뭐 이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세게 밟은 상태로만 연주를 해. 어떤 음악이든. 사실상 나는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는 뭐 비전공자뿐만 아니라 전공생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 그 느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습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들었을 때 너도 이 밸런스, 그러니까 킥과 스네어, 하이햇의 밸런스가 이상하지 않아.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이게 맞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듣기만 해도 아닌 것 같지. 그러니까 쉽게 크게 비교를 했지만 극단적으로 이거는 꼭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 그치? 어울리는 소리가 다 있네. 그럼 리듬도 그렇고 음악 장르도 그렇고 하이햇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왼발을 조금 쓸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연습을 해봐봐. 아까도 설명했듯이 팁으로 칠 사람, 날로 칠 사람, 면으로 칠 사람이 있지.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야. 그간 일정하게 연습하는 것만 하면 되고 난 면으로 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치면서 조금씩 열어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하다 보면 왼발이 아 내가 어느 정도로 내가 어디를 열고 어디를 이게 오픈해줘야 조금 열린 소리가 나고 그거보다 더 열린 소리, 더 열린 소리 이거를 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표현력이 더 좋아지겠네. 그럼! 단어 선택 굉장히 좋아 너. 맞아. 그거야 표현력이야. 그러니까 표현력이 짧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연습 안 하는 사람들은 닫는 것과 여는 것밖에 없겠지. 근데 하지만 표현력이 넓어지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라드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할 때 나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을 주잖아. 점점 커진다 할 때 이렇게 가다가도 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하이햇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포인트로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요 정도 핵심이야.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까 터치와 그리고 왼발의 세기. 오늘 여기까지.